이게 다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량의 드라이버 비트 세트가 나타납니다. 너무 좋아서 베리굿 아니고 베라 굿이라고들 하죠. 안녕하세요. 공조만한 동네형 윤두두입니다. 집이나 현장에서 무언가를 풀고 조일 때 손 드라이버나 드라이버 비트 많이들 쓰시죠? 근데 집에서 쓸 거라고 이 싸구려 공구 세트를 사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허접하죠? 손으로 살짝 돌리는데도 바로 망가지죠. 게다가 이 개수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정작 쓸만한 사이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준이 비트 홀더에 끼우고 이 전동 드릴에 껴서 작업을 해보면 흔들리고 빠져서 작업하다가 속 터지죠. 그래서 이런 허접한 드라이버 비트 세트 때문에 일할 때마다 짜증났던 모든 분들에게 이 베라에서 나온 짜증 1도 안 나는 비트 세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려 52가지 구성품에 이 전동 공구에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고퀄의 마법 비트 홀더까지 들어있는 베라 몽땅 주어 52P 드라이버 비트 세트입니다. 손바닥에 들어오는 조그만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오픈을 해보면 이게 다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량의 드라이버 비트 세트가 나타납니다. 총 52종의 구성품에 42개의 비트 세트와 8종의 육각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십자, 일자, 육각, 별 비트만 모아 모아서 이 조그만 가방에 모두 넣었습니다. 게다가 타입별로 칼라와 규격이 적혀 있어서 작업 시 비트를 교체하면서 사용하기 너무 편합니다. 비트의 질이 다릅니다. 이 좋은 드라이버 비트의 조건 아시죠? 팁이 정밀하게 깎여서 이 나사나 볼트 작업 시 나사와 비트의 유격이 굉장히 적어서 부드럽게 작업이 되고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 베라 드라이버 비트는 그냥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베리굿 아니고 베라 굿이라고들 하죠. 엄청나게 작은 핸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비트를 끼워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베라 제품은 역시 다르구나. 원터치 방식의 체결 방식으로 이 홀더에 넣고 살짝만 눌러주면 바로 체결이 되고, 이 체결이 된 후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머리 부분을 올리면 너무 쉽게 비트가 빠져나와서 비트 교체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게다가 이 홀더에 강력한 자석 기능이 생겨서 일반 정비 작업부터 정비 작업까지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성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비트 홀더가 들어있네요. 보기엔 작고 아담한 비트 홀더인데 이게 그냥 비트 홀더가 아닙니다. 일반 드릴에 장착해서 임팩트 드라이버처럼 비트를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고, 원터치 방식이라 비트 교체도 엄청 쉽고 편합니다. 게다가 자석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드라이버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아시죠? 이 싸구려 비트 홀더는 비트도 맨날 떨어지고 약해서 금방 망가지는 거. 베라 비트 홀더는 작업 중 절대 비트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드라이버 비트를 사용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육각 비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립을 하다 보면 일자로 된 긴 타입 말고 꺾어진 게 필요한데, 이 세트에 육각 렌즈를 따로 넣어줍니다. 그것도 일반 육각 렌즈가 아닌 베라 육각 렌즈의 특수 기술이 들어간 헥사 플러스 육각 렌즈를 넣어줍니다. 힘있게 작업해도 육각 볼트 손상을 최대한 줄여주는 베라의 특허 기술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진짜 고퀄리티 제품입니다. 이 52종의 구성품이 이 조그만 파우치에 모두 들어갑니다. 열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자리 배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사이즈도 작아서 이동이나 보관하기도 너무 좋은데, 특이한 건 이 뒤쪽이 찍찍이 타입이라 동봉되어 있는 찍찍이를 원하는 위치에 붙여놓고 작업 후 접어서 붙여놓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쓴 게 느껴지죠? 현재 판매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이 10만원대 초반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 세트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요. 비싼 거 맞습니다. 근데
베라잖아요. 이 베라 드라이버 비트가 개당 판매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니까 이 구성품이 52종, 그러면 4 곱하기 52만 하더라도 금액이 꽤 크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납득이 가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3-4만원대 비트 세트보다는 많이 비싸죠? 베라는 가격 빼면 다 좋은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이 싸구려 드라이버 비트 세트에 일할 때마다 불편하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베라에서 나온 몽땅조 52P 드라이버 비트 세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윤투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